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GTQ 자격증을 함께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진 편집 따라하기 문제 1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조건 그리고 그림 효과, 출력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조건에서는 브록 시대 중에서 파트 3, 챕터 3 안에 있는 2-5, 2급-6, 2급-7, 2급-8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파일 오픈을 통해서 예제를 한번 꺼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열어서 2급-5부터 8까지를 Shift 누르고 한 번에 클릭하여 다중 선택하시면 되죠. 자, 이 상태로 열기를 눌러보시고 우리가 책에 나온 결과지를 보면서 한번 비슷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실 때는 제가 수치를 다 알려드리지만 실제로 결과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직접 맞춰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느 정도 능숙해지게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몇 퍼센트 정도나 풀이를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실전 문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실제 시험장에서 비슷한 폰트를 찾기가 어려울 때, 똑같은 폰트가 없을 때는 그와 유사한 폰트 아무거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세분화된 작업들에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나중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00%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일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진 편집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문서를 만들어 보죠. 파일, 뉴를 통해서 새 문서를 만들죠. 자, 여기서 크기는 가로, width 600px, 그리고 세로, height 400px, 72 RGB 화이트로 설정하신 다음에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이드선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100픽셀 단위로 여러분들이 가이드선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 작업은 시간을 조금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자리에 앉아서 감독관이 테스트를 해보라, 한번 툴이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라, 그리고 이것저것 조작해보라고 할 때 미리 만들어두셔서 이렇게 가이드선을 만들어두시는 것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100픽셀 단위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서 600, 400픽셀에 대한 가이드선을 100픽셀 단위로 만들어주시고 문제지에서도 100픽셀 눈금 단위를 어떤 눈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눈금을 그어주시면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이제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파일, Save As를 통해서 저장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받은 수험자 번호,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의 이름. 자, 이름을 직접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문제 번호 3번이죠. 3이라고 쓰고 이런 형태로 먼저 저장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실 건 먼저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하시는 중에 수시로 Ctrl S 파일 세이브를 눌러서 계속 저장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이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2급-5 배경으로 쓸 이미지를 열어서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으로 쓸 이미지는 전체 복사해 가지고 전체 선택해서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는 것이 공통이죠. 자,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전체 선택은 컨트롤 A. 자, 전체 선택이 되죠? 복사는 컨트롤 C. 그리고 우리가 작업한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딱 맞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딱 붙도록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를 적용해 주시는데요. 필터는 상단에 있는 필터 메뉴의 아티스틱 중에서 어떤 예술 효과인가, 바로 스폰지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있는 스폰지를 클릭하여
기본값이 적용이 되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OK를 눌러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급-6을 열어서 역시 전체 선택해서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A를 눌러 역시 전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C로 복사한 후 작업 이미지로 돌아가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운데 부분에 붙여 넣어짐으로 좌우가 비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가져온 사진을 왼쪽으로 딱 맞게 붙여 넣습니다. 이동 도구 툴 중에서 무브 툴을 선택한 후 왼쪽으로 딱 붙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두 개 사이에 틈이 생기죠? 이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는 기술, 바로 레이어 마스크를 배웠는데 그 기술을 통해서 두 개를 합성시킬 겁니다. 지금 현재 레이어 2 이미지에 여기에다가 레이어 패널 하단 세 번째 아이콘에 있는 Add Layer Mask 단추를 클릭하여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마스크를 자연스럽게 합성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본값인 Black and White를 통해서 우리가 색상 지정을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면 바로 Black and White의 가로형 라이너 그라디언트가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자연스럽게 합성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2급-7에 있는 메모지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배경이 단색이므로 이때는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하면 되죠. 여기서 배경을 한번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기본값에서 변경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값은 톨러런스가 32인 값인데 이 상태 그대로 단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기 위해 Select Inverse를 클릭하면 메모지만 선택되죠. 많이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축키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복사 Ctrl C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돌아가 붙여넣기 Ctrl V 그리고 이 상태로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우리가 결과지를 보면서 크기 및 위치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자, 위치 조절, 그 다음에 크기 컨트롤 T를 눌러서 살짝 조절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절하셨다면 더블 클릭. 자, 다음으로 해당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인 스트로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즈 패널의 하단에 있는 Add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를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사이즈 옵션은 4로 선택을 해줍니다. 또한 색상값 컬러를 클릭하여 코드에는 FFF68A를 눌러줍니다. 다시 FFF68A. 자, 연노란색이죠. 이 상태로 바로 우리가 OK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노란색 테두리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급-8을 활성화하여 이 노트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다각형 도형을 선택하기 편한 폴리거널 라쏘 툴을 선택해보죠. 다각형 선택 도구입니다. 자, 초점을 찍고 그 다음에 팔 철을 따라서 꼭지점 부분을 따라 클릭 클릭 해주시면은 파일을 따라 다각형 모양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다각형 부분을 따라서 클릭하고 초점에 맞춰 클릭하여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되셨죠? 이 상태로 컨트롤 C를 눌러 복제하고 그 다음에 작업 파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파일이 붙여와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컨트롤 T를 눌러서 적절한 크기로 결과물과 비슷하게 우리가 위치시킬 수 있죠. 왼쪽 부분으로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도 해줍니다. 하셨다면 더블 클릭하여 완성하시면 되겠죠? 역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건데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아우터 글로우를 적용해 봅시다. 아우터 글로우. 기본 값으로 적용하자 결과물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물과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는 사이즈 옵션을 8픽셀로 늘려서 조금 더 빛이 강하게 넓게 펼쳐지도록 조절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불투명도 값, 오퍼시티 값이 75인데요. 여기서는 100%로 적용해 좀더 뚜렷하게 빛이 보이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물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서 잠깐 수정을 하자면 지금 레이어 2, 바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의 위치를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자,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책장이 좀더 왼쪽으로 갈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선택하여 사람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물과 조금 비슷해졌나요? 네. 그다음에 파일 위치도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4. 역시 컨트롤 T를 눌러서 조금 더 줄여주고, 결과물에서는 파일이 사람의 머리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자, 이와 같이 배치해서 다시 더블 클릭하여 일단 재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모양을 생성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툴박스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는 첫 번째 옵션 쉐이프 레이어즈를 선택하고, 모양은 결과지를 보시면은 알수 있는 배너 2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는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배너 1, 배너 2, 배너 3, 4를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배너 2의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러를 지정해 보죠. 컬러 값은 나타나 있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FF7 영문 2 그리고 숫자 00 해서 주황색으로 OK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의 그림과 같이 파일철 옆에서부터 출발하는 형태로 드래그앤드롭하여서 글자가 들어갈 공간을 만듭니다. 자, 이 정도 되겠나요? 자,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하여서 도형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먼저 스트로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 획이죠? 먼저 사이즈는 기본 3픽셀로 두시고요. 컬러, 색상 부분에 컬러 코드를 8, 2, 3, 영문 D, 그리고 숫자 0, 영문 F로 하시면 갈색이 되죠. 그리고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신 후 왼쪽 카테고리에서 상단에 있는 드롭 섀도우를 한번더 체크해 주시면 테두리와 그림자가 함께 있는 그런 효과가 완성이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OK를 누르고 빠져나와 줍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도형을 그리기 위해 역시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펜 모양을 골라보겠습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쉐이프 모양 중에 펜. 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름을 알아야 돼요. 펜슬, 펜. 펜이 있네요, 펜. 자, 우리가 펜을 선택하여 바로 화면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지 위에 펜이 얹어져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이렇게 메모지로 펜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스타일이 적용되는데 상단 옵션 바에서 스타일 부분을 눈으로 설정하시고 컬러를 재설정합니다. 컬러 부분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9, 영문 2, 0, 숫자 0000. 그래서 갈색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펜이 들어갔죠? 이제 펜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펜은 지금 레이어 스타일이 베벨앤 엠보스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 바로 베벨앤 엠보스를 클릭하여 기본값으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들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글자를 입력할 차례이죠. 문자 입력 및 레이어 스타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Horizontal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여 주시고요. 상단 옵션 바에서 글꼴을 궁서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글 글꼴은 위에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서체를 선택해 주시고, 글꼴 크기는 40포인트로 엔터를 눌러 적용하신 후, 색상을 보면 임의 색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아무 색상이나 적용하셔도 됩니다. 작업 이미지 중에서 만들어 놓은 배너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작성을 해봅니다. 자, 영문이죠? Write on essay. 입력 후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가 안 보이니까 색상을 흰색으로 일단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위치도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한 후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보세요. 결과물에서는 이 배너의 가운데쯤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여기에서 A자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A를 대문자 A로 다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죠? 다음으로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글자에다가 레이어 스타일. 자, 하단에서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한 후 스트로크 선을 선택합니다. 기본 사이즈 3 그대로 가시고요. 색상을 클릭하여서 컬러 앞쪽에서 A를 달아 A0000으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해서 우측에 그라디언트를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하는데요. 먼저 좌측에 있는 하단의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여 나타나는 Select Stop Color에서 컬러 코드를 첫 번째 코드는 흰색인 FF6개를 눌러주시고요.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고는 여기에서는 CF8354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색상이 나타나죠? OK를 눌러 적용하시고 역시 OK를 눌러 빠져나옵니다. 자, 글자에 대한 스타일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글자를 써보도록 하죠. 자, 역시 툴은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글자를 쓰시는데, 이번에는 하단에다가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바로 메모리즈라는 영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레이어를 클릭하면 글자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옵션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영문 글꼴인 아리아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아리아체로 바꿔주시고요. 다음으로 레귤러 스타일, 그리고 폰트는 36. 자, 36 포인트를 입력하신 후 엔터를 쳐주시고요. 다음으로 색상입니다. 컬러를 클릭하여 A0000. 자, 이와 같이 메모리즈라는 적갈색 글자가 보입니다. 자, 위치 이동을 결과물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자, 이렇게 위치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글자 입력을 완료합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시고 사이즈 3 기본으로 두시고 컬러 부분을 선택하여서 여기에서 FF7 영문 2 그리고 숫자 00으로 설정하여 OK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황색 테두리가 진 글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결과물과 비슷한 부분 다 찾아보시고요. 특별히 틀린 점이 없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바로 클리어 가이드를 해주어야죠. 이제 가이드선을 삭제하는 작업입니다. 자,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눌러주시면 모든 가이드가 삭제되고 이 상태로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JPG로 저장을 하죠. 파일 Save As를 눌러서 포맷을 JPG로 변경한 다음에 우리 그대로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 이름을 지었던 그 수험자 번호 다시 이름 다시 3이 맞는지 여기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셔서 JPG 포맷 퀄리티 8로 저장한 후 OK를 눌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있는 제출하기 단추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신 파일이 제출, 감독관에게 제출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PSD를 저장합니다. PSD는 무조건 10분의 1 사이즈로 저장한다고 했죠? 이미지 사이즈 어디서 바꾸나요? 이미지 메뉴에서, 그쵸?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단축키는 Alt, Ctrl, I입니다. 매 문제마다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워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한 후 둘 중에 한 값만 60, 10분의 1 사이즈로 변경하면 두 개가 다 변경되죠. 하단에 Constraint Proportions 이 부분을 체크한 상태에서는 비율 유지가 됩니다. 자, 10분의 1로 줄인 게 확인되었다면 OK를 눌러보시게 되면 10분의 1 손톱만한 사이즈로 작아지고 대신에 레이어들은 모두 다 살아있는데 감독관들이 점수를 매길 때 살펴보는 것이 채점할 때 보는 것이 바로 이 레이어 부분입니다. 레이어 부분에 틀림이 없는지 스타일은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마스크 모양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럴 용도로 PSD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10분의 1 사이즈로 저장이 되었다면 이것을 바로 Save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JPG와 PSD까지 모두 제출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챕터 4 문제 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 시간까지 챕터 3을 모두 다 학습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